없고. 난 문분홍 여사 언니 문부왕이에요. 오늘 스튜디오 왜 이렇게 더워? 너무 덥다. 부왕 씨 어쩌니 따가워요. 역시 사모님 아름다우십니다. 아이고. 내 아들 승기. 승기. 너 엄마를 이렇게 자꾸 실망시킬래? 왜요? 아니 이런 수준은 어디서? 장우동, 너 어떻게 하면 승기한테 떨어질래? 가야 될 시간이지. 사모님, 노래를 좀 줄까요? 강호동,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. 우리 승기한테 떨어져. 내가 모든 걸 다 줄게. 어마어마한 걸 다 줄게. 집사 빨리 빵 줘. 빵 줄. 빵 줘. 내가 빵 줘 줄게. 다 줄게. 제발 떨어져다오. 사모님, 이제 부황샵 가실 시간입니다. 부황샵 갈 시간이야? 네. 어머. 부황. 사모님, 재미지다. 어머, 내 동생 분홍 여사 아니야. 많은 사람들이 닮았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, 혼자 생각이신 것 같아요. 어머, 집사 부황께로 가야겠다. 진짜 시크릿 가든에서는 하지원 씨 진짜 독하게 괴롭히시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랬죠. 네. 예를 들면 뭐 이래서 부모 없는 것들은 티가 난다는 거야.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대? 아닙니다. 우리 아빠 그런 분 아닙니다. 닥쳐! 네가 무슨 죄가 있겠니? 이제부터 주환이 괴롭힐 거야. 주환이 인생 망치더라도. 안 됩니다. 그러지 마십시오. 거지 같아. 정말 거지 같아. 이런 식으로. 네. 근데 정은 씨. 네. 갑자기 왜? 갑자기 왜? 아니. 아니 정말 팬이신가 봐요. 갑자기 왜? 선생님 잘하지 않고 안 돼. 그리고 앞으로 다음부터는 1인 2역은 1인 2역 한다고 말씀을 해주세요. 갑자기 선생님한테 하니까 우리가 되게 놀랐었어요. 근데 정희 씨 그 안경을 어디서 구입하셨어요? 조영남 진짜. 드라마 싸인의 잔혹한 살인마 유성토록 아름다운 그녀 선희선희 황선희. 안녕하세요. 싸인에서 강세현 역을 맡았던 황선희라고 합니다. 아, 황선희. 리크루즈가 묻었네. 살인마도 그냥 살인마가 아니고 그 사이코패스 살인마. 맞습니다. 주변 분들도 많이 그러시죠? 좀 뭔가 네. 무서운 것 같다. 친구들도 무섭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리고 엄마도 네가 내 딸이지만 참 무섭구나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 진짜 많이 무섭나?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연기가 착각이 될 정도로 그죠? 무서워요. 너무 연기를 잘해주셔가지고. 아니 작가분들도 우리 저기 선희 씨 그 인터뷰 나갔다가 머리 풀어헤치고 와플을 드시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. 말을 못 부수셨대. 앞에서 지금 스케치볼 덜덜덜덜 떨어져. 선희 씨 딱 보고서요. 네. 저도 거의 싸인의 패인이었거든요. 네. 그 극 중에 왜 고다경 씨가 이제 김하중 씨로 나왔잖아요. 네. 고다경 씨가 국가수에서 쫓겨난 날이에요. 네. 제가 트윗에다가 그게 썼어요. 고다경이 우리 집으로 왔으면 좋겠다. 쫓겨나서. 그랬더니 댓글에 우리 와이프가 써놨더라고요. 나가.